나서 볼 수 안 있겠느냐. 말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제가 벌써 1년가까이 돼가니까 한 2년 있으면 이제 마산에 떠납니다. 그 안에 해야 될 일 같긴 한데 2012년까지 대체 말산업의 1조 5천억 정도의 이 승마산업을 키우고 승마인구를 한 5만 명, 그 다음에 말에 따른 고용을 한 9천 명까지 늘리고 경마장도, 승마장입니다. 한 500개를 만들고, 승마말의 두수도 현재 한 5천 두에서 한 만 두 이상으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승마교관도 한 500명이라고 그랬는데 500명 더 돼도 좋습니다. 지금 갑자기 승마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증가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에 따른 고용 인력을 최대로 확대해보자.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젊은 미래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끝을 내려고 합니다. 요새 뭐 젊은 그대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열린 사회 쪽으로 가달라는 얘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1995년이라고 생각되는데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세기, 그러니까 20세기를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역사에 공헌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라는 문제를 제기해서 그래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엔 당연히 제일 먼저 대상이 되는 사람이 1492년도에 아메리카를 발견한 콜럼버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당연히 가장 역사에 기여한 사람인 것이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콜럼버스가 기여하기 이전에 또 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있는데 말코 폴로가 동방 견문으로 썼기 때문에 콜럼버스는 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두 사람이 정말 맞는 사람이냐? 인류에 가장 기여를 했던 사람이냐? 그래서 아니다. 그럼 누구냐 해서 제기된 사람이 아까 처음에 얘기된 1162년에 태어나서 세계를 경량 속에 몰아붙이면서 150년간 지배했던 그레이트 칸이라는 사람, 몽골의 위대한 제왕 그레이트 칸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에 공을 끼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유목민 이야기를 제가 꺼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역사에 공적을 끼쳤다. 그 사람의 공적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화약이 들어오고 인쇄술이 들어오고 뭐 항해술이 발전되고 이렇게 세계 역사가 달라지지만 사실은 가장 위대했던 것이 그 길이 동서문물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을 만들어주는 시크로드의 시작이었습니다. 세계 역사는 거기서부터 다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몽골의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말과 관계된다는 것. 말의 그 등자란 게 뭐냐면은 말 등 위에 이렇게 걸쳐가지고 발을 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양다리를 더 걸치면은. 이게 노벨상 수상감보다 더 위대한 발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생각 못했던 거예요. 그다 발을 끼고 말이 좌로 가든 우로 가든 흔들리지 않으면서 전체를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몽골이 그 등자를 가지고 세계를 쳐나갔을 때 구라파는 당황했습니다. 이 유목민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은 정착민과 유목민 차이입니다. 몽골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한다니까. 바람이 불어와서 베두인을 만들었다. 베두인이란 몽골 조상입니다. 베두인의 피계 살에서 만든 것이 말이고 말과 나귀를 만들었고 말과 나귀의 똥에서 만들어낸 놈들이 누구냐? 정착민이라는 얘기입니다. 한족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정착민입니다. 동이라 그랬지만은. 그러니까 이쪽 유목민이란 게 뭐냐면 아까 가젤 얘기처럼 자고 일라면은 먹기 위해서 먹히지 않기 위해서 뛰어야 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달려야 됩니다. 우사인 볼트. 여러분 어느 말이 요 결승점이에요? 어느 말이 먼저 들어왔습니까? 밑에 말이에요. 코. 말은 코가 먼저 들어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등과 2등이 요걸 나중에 경마에서 표현할 때 코차. 코가 차이 났다, 요만큼.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많이 이해해주는 내 동료가 많은 많은 속 사막에서 살기가 좋습니다. 그걸 안다라고 그래요. 내하고 형제다. 안다를 많이 맺어놓은 사람이 그 사람이 사막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급하면 얻어먹을 수도 있고 양을 빌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쟁에 싸울 때 동맹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유목민 사고를 받아들일 때가 안 됐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제 시대는 노마드 잡 시대로 갔다.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는 바로 인터넷 사이버 공간 안에서 말탄 군사가 되어버렸다. 그 시대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닫힌 사회의 전통, 이데올로기, 학연, 혈연, 지련의 족쇄에 걸려가지고 있다가는 여러분은 반드시 그 코차로 지고 우사인 볼트만큼도 안 된다 이거지. 열어라. 그리고 세계 향해 뛰어나가라 이게. 찌기스칸이 그랬어요. 이 좁은 땅 안에 싸우고 찌르고 뽑고 할 게 아니라 나가니까 배부르고 먹을 게 많더라. 저기 있지 않느냐. 저 적장의 딸 배기 배를 비고 누워 있는 그런 여유 공간이 곧 앞에 있는데 뭘 여기서 찢고 뽑고 하느냐. 나가자. 그래서 세계로 나갑니다. 심지어 페르시아로 나가고 어디로 나가잖아요. 심지어 징기스칸은 자기 첫 아들이 제 아들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 납치범에 잡혀가가지고 임신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도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그 아 이름이 초지예요. 초지. 초지라는 몽골말로 나간이라는 뜻입니다. 기분 나쁘니까 나간이라고 이름을 했지만은 그 아이에게도 공학을 하나 맡기잖아요. 그래서 몽골이 차가타이, 오고타이, 깁차기 이래는 사제 공국을 만들고 저 헝가리 쪽까지 지배를 다 안 합니까? 동쪽에서부터, 고려부터 세계에 깜짝 놀랄 만한 위대한 나라를 만들고 그 손자 쿠빌라이 때는 더 영토가 커져버렸습니다. 그 열린 사회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150년을 지배합니다. 인구 200만입니다. 그런데 202억이 넘는 세계 민족을 지배하는데 비법이 뭡니까? 말, 장제 잘하는 놈은 장제 잘하고 머리 좋은 사람 머리 좋은 신바람과 피눈물입니다. 자기들 괴롭힌 사람 철저히 복수하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줍니다. 분배해요. 똑같이 나눠주니까 신바람 나는 게 말머리꾼이나 장수가 똑같습니다. 징기스칸 자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부인도 적장에게 싸워서 훌륭한 공을 세우면 그냥 부인을 줘버립니다. 상으로 줘버립니다. 내게 귀중한 것은 니게도 귀중할 것 아니겠느냐. 니가 가져라. 그게 형제예요. 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세계를 향해서 가야 될 때가 왔다. 사이버 공간에서 여러분 짭 노마드가 되라. 어쩌면은 이제는